안녕하세요. 또아들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나도 귀엽고 깜찍한 크로스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수면사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다이소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수면사 자이언트 아니었나?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색은 지금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자이언트 아니고요. 수면사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해왔는 실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을 실과 거의 동일한 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 수면사 청키이 아니고요. 이실 정보에 관해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설명 더보기란에다가 모두 다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소에서 지금 3,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 실로 한 볼로 만들었는 가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방에 잠금이 되는 요 폼폼이는 얘도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DIY용 털 폼폼입니다. 보시면 뒤에 이렇게 고리가 고무로 되어 있는 고리가 달려 있어서 실 안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달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따로 구멍을 만들지 않았고 그냥 실과 실 사이에 이렇게 통과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게끔 따로 이제 이 매듭 뭐라 해야 되지? 이 폼폼이가 들어가는 공간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매시면 끈을 이제 저는 이제 끈 길이를 가슴 밑에서 배를 이제 완전히 덮어주는 나의 이 복부를 모두 가려주는 멋진 아주 아주 효자 상품이죠. 효자 가방이죠. 나의 복부를 모두 가려주는 이제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다이소로 실로 만들었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청키 수면사 요 핑크 색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구입하셔도 되고, 얘는 인터넷에서 쿠팡에서 6,000 한 볼에 같은 그람수예요. 250g. 6,300원인가? 6,000 몇, 한 6,500원 안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주고 한 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를 구입을 하려고 다이소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으로 얘를 한 볼만 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사러 갔을 때, 이 실을 구입을 했을 때, 이제, 여러 볼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 만들어 보고 다시 또 하나를 살까, 이런 생각에, 그때는 이제 어떤, 이 실로 어떤 걸 만들지 제가 머릿속으로 전혀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는 거라서, 가지고 와서 실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완성이 되면 다시 살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한 볼만 했어요. 근데 두 볼을 구입을 했었어야 됐죠. 어리석게.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날씨가 추울 때 여러분들한테 얼른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구입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영상을 찍고 쓰려고 다이소에 갔더니 이제 이 실이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구입을 해왔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방을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우리 자이언트 안으로 만드는 가방 형식으로 똑같이 그냥 핸드 니팅으로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가방이 많이 처지지 않게 아래쪽과 옆면을 제가 이렇게 빼뜨기로 한번 쭉 같이 한번 더 둘러줬거든요. 가방 끈을 연결하면서, 가방 끈을 만들면서. 그래서 가방의 처짐을 일단 최소화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방 사이즈도 충분히 이제 넉넉하게 나와서 제 손이 두 개를 다 들어가고 또 넉넉하게 많이 남는, 이제 공간이 많이 남는 이제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33, 34, 33, 34, 35, 3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27cm 정도 됩니다. 가방 끈 길이는
대충 90cm가 안 되네요. 80, 가져올게. 그래서 하면 한 90cm 정도? 90cm 정도 되네요. 끈 길이는 약 대략 90cm 정도 되고, 끈 길이는 여러분의 키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 밑에 바로 이제 가슴 밑에서부터 이 가방 여기가 시작을 해서 배를 완전히 다 덮어주는 길이를 맞췄거든요. 여러분도 몸에 이렇게 이 여기 뜨실 때 사슬로 이렇게 뜨셔가지고 몸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대보시고 내 몸에 딱 맞게 내 배를 다 가려주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났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이 없죠? 자, 손에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고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신 다음,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 길이는, 이제 이 고리의 길이는, 사실 센치로 딱 정해놓고 하면은 이제 자를 계속 갖다 대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 제일 덜 번거롭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엄지손가락이 하나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고리 안에 이제 길게 있는 실을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돼요.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얘도 엄지손가락이 하나 들어가게끔 고리를 또 만들어주시고, 얘도 실을 다시 한 번, 둘, 하나, 둘, 셋. 넷. 총 9개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고, 보시면,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코가 완성이 됐죠? 얘를 이렇게 두시고, 이 실을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엄지손가락이 들어가게끔 이만큼 빼주시고 다시 얘를 다음 코에도 엄지손가락이 들어가게끔 다음 코에도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주시고 다음 코에도 이렇게 총 9개 코에 전부 다 고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만들었죠? 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고리를 총다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고리를 모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됐죠? 얘를 이렇게 두시고, 이제 꼬리 실어.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코에 또 하나씩 이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한 가방 많이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 손가락에 걸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 가셔도 이렇게 걸고,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서 또 걸고, 네 번째 코에 가서도 이제 엄지가 이제 사람마다 사이즈가 이제 조금 다르니까 가방 사이즈는 약간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도 코에 하나씩 이렇게. 바지나 코까지 어깨를 다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선물을 돌려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넣었고 근데 얘를 이제 첫 번째 자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를 걸고 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걸어놓고 가셔도 돼요. 첫 번째 코 헷갈린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걸어보셨다면 다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하나, 다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또 하나. 이제 무한 반복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다음 코에 또 하나. 이제 손가락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그냥 쭉쭉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간격이 코에 이제 이 높이가 일정하면 이제 조금 더 가방이 이제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더 예쁘게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약간의 디테일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많이 이게 수면사 이렇게 털이 약간 뭉실뭉실한 그런 수면사 재질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카메라를 건드려서 수면사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길이가 조금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 거든요. 그래서 인지손가락으로 대충 잡아서 하시면 자 이제 두 번째 단도 완성이 돼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왔습니다. 첫 번째 코에서 고리가 빠졌었네요. 끼워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됐죠. 하단이 완성이 됐죠. 다시 한번 더. 다음 코에 들어가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얘가 마지막 코고 얘가 첫 번째 코죠. 얘또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 크게 이제 어려운 작업이 없이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도구도 없고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총몇 단을 뜨시면 되냐면, 10단을 떠서 오시면 되거든요. 저는 10단을 떴는데, 길이가 조금 짧다 하시는 분들은 한단 정도 더 뜨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가방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단덜 뜨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코를 처음에 잡으실 때, 저는 9코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가 저보다 더 훨씬 날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네 배는 9코까지는 필요 없어. 한 8코면 충분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8코만 잡으셔도 됩니다. 이게 코수가 꼭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정해져서 있는 스티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춰보시고, 나는 요 정도 사이즈, 가방 사이즈를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싶다 하시는 크기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미니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드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네다섯 코 정도만 하셔가지고, 진짜 작은 크로스 가방처럼 만들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것도.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두단 넣고, 이제 세 번째 단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코가 보여지는 부분, 여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이 앞쪽 겉면이, 이제 가방 바깥쪽 면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두시고 한 만드시면 돼요. 사실 핸드니팅은 너무 이제 쉽죠? 안 쉬운가? 뭐 초보자분들도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해보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씩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사이즈를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걸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고 가시고 한세개 정도 한명꽉 차니까 이렇게 두고 다시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가시면 이쪽에 거 이제 당기다 보면 얘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앞쪽 코가.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에 아예 걸고 가시면 이제 그거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걱정 없이 바로 거실 수 있겠죠? 고리를 뺄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쉽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어차피 엄지손가락 높이로 일정하게 나와지겠죠? 아니면 엄지손가락에 이제 거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코하고 여기 첫 번째 코 지금 또 다시 또 올라갔죠? 네 번째 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10단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을 모두 떠서 왔습니다. 10단을 모두 떠서 왔는데, 이 수면사, 청키 수면사가 이 자이언트, 이제 다이소 자이언트 수면사보다 조금 더 밀도가 좀 촘촘해요. 그래서 이 같은 중량이라도 얘가 길이가 조금 더 짧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만들고 끈을 만들기에는 10단을 다 하게 되면 이 실이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단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9단을 그러니까 떠서 오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중량이라서 길이가 같지 않을까 했는데 길이가 아무래도 이 실이 보시면 얘가 이제 비교를 해보실 일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조금 더 실의 밀도가 조금 더 낮아요. 얘가 저좀더 촘촘하게 이게 박혀 있어서 조금 더 만져보면 좀더 두께감 있고 더 폭신하게 느껴지거든요. 얘는 약간 요 안에가 약간 비어 있는 듯한. 그래도 얘도 충분히 폭신하고 부드러운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제 두껍다는 거. 이제 그리고 지금 한 단을 이제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럼 이제 총 9단이 됐죠? 얘가 이제
마지막 코까지 있는 상태고, 첫 번째 코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첫 번째 코입니다. 아까 표시해놓는 것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카운트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V자 요게 한 코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코. 하고 고리가 있죠? 얘를 이렇게 첫 번째 고리로 두 번째 고리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리로 다시 두 번째 고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앞쪽 고리로 뒤에 고리를 이렇게 뒤에 고리를 앞쪽 코 사이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빼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 자이언트양 가방 우리 보통 6코로 시작해서 하는 그 가방 만드는 것과는 방식 형식은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래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 사이로 넣어서 또 이렇게 빼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쭉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방이 완성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여기 달려있죠? 얘를 마지막 코 고리에 얘가 첫 번째 코 고리 여기죠? 첫 번째 코 여기죠? 여기 여기에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누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실을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나오시면 돼요. 이 아래쪽으로 끌고 나오셔서 이 고리에다가 마지막 고리에다 이렇게 통과하셔가지고 이 고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제 첫 번째 코에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둘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뚜껑을 만드는 이제 고리를 이쪽에 이제 이쪽 면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정도 고리를 이렇게 두시고, 또두 번째 코에 보시면 뒷줄에 한 가닥 여기 코 사이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밑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실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엄지손가락 넣어서 길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넣어서 고리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개네, 여덟 개, 그리고 마지막 아홉 개. 그럼 이제 가방 뚜껑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고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뚜껑 만들고 끈까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마지막 고리에 들어가서 고리를 또 하나 빼주시고, 둘, 셋, 네.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둘. 아홉 코. 다 아홉 코를 총세 단, 총세단 지금 떠준 상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에서부터 코줄임을 해갈 건데요. 네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마지막 코만 조금 더 길게 빼주고, 나머지 코들은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코를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는 사이즈로 코를 이렇게 빼주시고, 나머지 일곱 개의 코는 전부 다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는 좀더 여유 있게 손가락이 두개 정도 들어가. 이렇게 여유 있게 빼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에서, 다섯 번째 단에서는, 이제 이첫 번째 코와, 여기 네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뜨지 않고, 요 일곱 개의 코만 가지고 코를 뜰 거예요. 가방, 이제 뚜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개의 코 중에, 자, 1, 2, 3, 자, 순서대로 갈게요. 자, 1, 2, 3, 4, 5, 6, 7이라고 쳤을 때, 1번과 7번은 우리가 여기 앞전 단처럼 길게 빼주고, 나머지 5코는 다시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얘는 1번 코, 나머지 이제 2번, 5코죠. 하나, 둘, 네, 다섯 코 해주고, 다시 마지막 7번 코는 이제 길게 빼줄게요. 길게, 손가락이 두개 들어가게. 길게 빼주시고, 다시 이제 1번과 7번은 이제 두시고, 다시 이제 가운데에 있는 1, 2, 3, 4, 5. 다음 단은 이제 요 다섯 개의 코로 만들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치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1번과 5번 코는 다시 크게 만들어 주시고, 중 가운데 있는 세 개의 코는 다시 엄지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다음 코로. 여기서 원래 하나 더 뜨고 가야 되는데 여기 뜨지 않고 바로 다음 코로 가시면서 얘는 이렇게 길게 빼 주시고요. 다시 가운데 하나, 엄지, 둘, 엄지, 셋, 엄지. 그리고 마지막 코는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 가운데 이제 세 코만 가지고 할 거거든요. 세 코는 다시 길게 원래 크기대로 얘는 또 길게 빼주시고 이제 마지막 가운데 코에다가 코를 넣어주실 때 약간 길게
해주시면 내 뚜껑이 모두 완성이 됐어. 이상하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마감해 가시면 돼요.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자, 우리 좀 전에 여기 마감했던 것처럼 이 앞쪽, 뒤쪽 코를 앞쪽 코 사이에 이제 앞쪽 코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셔서 마지막 이제 가운데 코, 아홉 번째 코죠.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던 코에 가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얘는 이쪽 면을 끝을 내주시고요. 얘는, 얘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덮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고요. 또, 마감을 해주시고, 마지막 코는 첫 번째, 이제 하나 남았는 얘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뚜껑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핑크색도 너무 귀엽네요. 자, 이제 여기서 실을 끊고 가야 됩니다. 매듭이 되게끔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길이만큼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안쪽에 이렇게 우리 이제 돗바늘로 이제 그실 감춰주듯이 살살 쪽으로 완전히 얹어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끈이, 자, 여기. 일단은 끈을 만들어서 가방에 한 바퀴가 둘러질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이제 끈을 만들 때, 물론 핸드니팅으로 하셔도 되는데, 끈은 이제 조금 더 빡빡하게 떠지는 걸 원해서, 집에 있는 바늘 중에 10mm 바늘. 이리스 보이나요? 10mm 바늘 이용해서 이제 해볼 건데요. 가방에 여기 이렇게 덮개를 덮었을 때, 여기 부분. 이 끝나는 여기 부분. 여기 코죠. 여기에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좀 짧게 나가서 하나, 둘. 빡빡하게 뜨기 위해서 코바늘 이용해서 뜨는 거거든요. 코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니팅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고리를 빼실 때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사슬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 끈이 이제 늘어짐 없이 최대한 좀 단단하게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90cm 정도 됐죠. 길이를 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끈을 조금 짧게 갈게요. 저는 이번에 이게 청키 실이 훨씬 더 이제 좀더 촘촘하긴 하거든요. 더 고급 실이라서. 근데 이제 길이감으로는 이제 중량은 같기 때문에 길이가 이제 조금 더 짧게 나온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볼 안에서 이제 끝내기 위해서 80cm나 85cm 정도 해도 어차피 끈이 뭐 가방에 뭐 이제 물건이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늘어짐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돌려주려나? 1위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한 80cm에서 조금 못 달렸거든요. 그래서 한 3코 정도? 네. 둘. 자, 이제 사슬을 이제 모두 키에 맞춰서 80cm 하셔도 되고 90cm 하셔도 되고 이제 실을 조금 모자랄 듯해서 80c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편 여기 이 여기 시작하는 여기 이 부분 코에 뚜껑이 시작되는 곳 바로 앞쪽 코에다가 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빼뜨기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빼뜨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 고리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코에 들어가서 가방을 이렇게 가이 바늘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통과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을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가방이 이제 이게 힘이 없이 축축 늘어지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코 사이 보면 이렇게 이 코가 있어요. 코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벌려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넣으시고 이제 바늘로 걸고 나오실 때는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바늘 길이만큼만 딱 빡빡하게 나오시면 가방이 너무 이제 오그라붙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로 이제 빼뜨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오시면 얘가 이제 조금 더 짱짱하게 되거든요. 실이 일단은 되는 데까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모양을 약간 이제 이렇게 빼뜨기 해줌으로써 이제 모양도 이렇게 좀 둥글게 탄탄하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아래쪽에 이제 처음에 사슬 이제 넣었던 부분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 번거롭고 싫으시면 이 과정은 건너뛰시고 끝만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좀더 탄탄한 가방을 위해서 빼뜨기를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빼뜨기 하시면 돼요.
꼭 10mm 바늘 아니어도 됩니다. 12mm 집에 가지고 계시면 12mm로 하셔도 되고, 그보다 더큰 바늘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8mm 바늘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저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바늘이 아예 없으시면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당겨 오셔도 돼요. 아니면 손으로, 진짜 손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를 불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당겨 오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이게 빼뜨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원라인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 시야 아슬아슬하게 될것 같긴 한데 아우, 끝까지 가지면 좋을 텐데, 끝까지 안 가질 것 같네. 두코가 모자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실을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수 없죠, 뭐. 한쪽으로 여기 널어서, 이 꼬리실. 이제 끝까지 가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까지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저는 실이 여기서 끝이 나가지고 한 코, 두 코만 더 가시면 돼요. 한 코, 한 코만 딱더 가셔가지고 안쪽으로 빼서 하시면 되는데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실 안쪽으로 빼서 이쪽에 남아있는 꼬리실과 한번 꺼주고 한쪽으로 실을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기 수면사 이게 이제 뚜껑 이게 실이 좀 두꺼워놨더니 뚜껑이 자꾸 이렇게 딱딱 뒤집어지는데 청기 수면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다이소 실보다 한단 얘는 10단 얘는 9단 떴어요. 근데 이제 두께감이 있어서 10단 떴는 거나 9단 떴는 거나 크기 차이는 높이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있긴 하지만 얘가 이제 워낙에 도톰한 실이라서 이렇게 딱 보시면 높이도 이렇게 눌렀을 때 높이도 차이가 얘는 푹 꺼지는 것 반면에 얘는 도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거를 10단을 하고 끈을 90cm를 해서 다이소실은 실이 이만큼 남았고요. 청기실은 실이 이제 빠듯하게 왔어요. 굉장히 빠듯하게 와서 마지막 코는 지금 제가 빼뜨기를 못한 상태인데 마지막 한코 정도 빼뜨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줄 건데 얘는 보시면 DIY용 털 폼폼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 4개 1,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 여기 케이블 타이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늘어나는 고무 고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렇게 고무고리가 있거든요, 얘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잠금 뚜껑에 이제 잠금이 걸리는 자리의 위치를 잡으시고, 이쯤 되면 되겠다 싶은 곳에다가, 고무고리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무링에다가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아, 조금 고무고리가 약간 좀 뻑뻑해서 얘를 이렇게 통과시킬 때 조금 팔에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얘도 이제 뻑뻑하기 때문에 한번 통과시켜 놓으면 잘 이제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끈이 모두, 가방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핑크색도 너무 귀엽죠? 안에 물건을 한번 넣어볼까요? 물건을 자키지가 얘가 너무 하찮아 보이네요. 아니, 작아서 지갑 얘네 지갑 들어가고 카드 지갑 물티슈 채운 게 주변에 더 넣어볼 만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기 힘든 물건입니다. 통장. 통장. 이렇게. 여기 실 사이에 구멍에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서 그냥 잠금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 저거 제가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팔불출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가방이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영상이 조금 어려웠나요? 어렵진 않으셨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이소 이 자이언트 얀도 실이 색깔이 회색, 저희 다이소에는 회색만 봤는데, 인터넷에 대충 검색을 이제 한번 해보니까, 핑크 색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색상도 있었던 것 같고, 베이지 색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다이소에는 어떤 색상의 실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이소 실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이소 실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다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실 구입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쿠팡에서 수면사 청키 야니였나?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한 실 내역은 이제 실이나 재료 내용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적어 놓을 텐데.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메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끈 길이는 이제 얼마든지 뭐 짧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토트로 들으셔도 귀여울 것 같고요. 저처럼 길게 하셔가지고, 배를 완전히 가려주는 아이템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